자, 오가 본문 이어서 합시다. 일상 물체들이 많이 있다. 세부적이다. 근데 바닥에서 이상한 형태를 보게 된다. 무엇인지 아냐라고 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아냐고?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해주네요. It, 그것은, in fact, 앞에 however 있었죠. 같이 외워야지 연결어. As a matter of fact, in reality. 이런 거 똑같죠. 자, 그것은 비밀 메시지다. Secret 메시지다. 어떤 secret 메시지냐? 관계 대명사 같아요.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빠져있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자, 화가가 뭐 했던? 하이드의 과거형 히드가 나왔습니다. 숨겼던, 맞죠? 어디에? 그 그림에, 그 메시지다라고 하네요. 그가 디스톨트했다. 디스톨트란 단어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알았어요? 왜곡시키다. 오른쪽 해석에 뭘로 나왔냐? 그냥 왜곡시키다로 나왔네요. 왜곡시키는 게 뭔지 알죠? 뒤틀리게 하는 거지? 자, 앞에는 뭘로 나왔었지? ordinary로 나왔었지, 그지? ordinary, 네, common, 네, usual. 알았죠? 자, 평범한 물체의 모양을 뭘로, 어떻게 왜곡시켰냐면은, 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자, 다음, make 선생님 좋아하는 패턴이죠? make 목적어 형용사,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죠? 목적어 자리에 it, 얘는 뭐다? 과목이다. 그럼 이 투부정사가 뭐겠다? 진목이겠다. 알았지? 요 부분 때문에 이 문장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인식하기에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일상 물체를 갖다, 평범한 물체 모양을 뒤틀게 만들었다는 얘기에 왜곡시켰다라고 하네요. 자, 그것이 can be identified 되어질 수 있대요. identify란 단어는 알아보다란 얘기입니다. 확인하다, 맞지? 선생님 그냥 확인하다라고 적어놓을게요. 오른쪽에는 알아보다라고 나왔습니다.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무슨 모양? 수동태 모양이 나왔어요. 단지 언제만 그것이 viewed 보여질 때만. 여기도 수동태 계속 봐야 되고 뭐로부터? 특정한 각도로부터라고 하네요. 자, specific 무슨 뜻? 특정하냐, 알았지? 특정한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좋은 게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particular 하나 써볼까요? 특정하냐, 특정한 각도로 봤을 때 명대다. To catch the message, 메시지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메시지를 catch한다는 얘기는 이해하다, understand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look for,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명령문입니다. 뭐뭐 해라. 동사 원형 이상이 없습니다. 알았죠? 모양 잘 보세요. 자, 화살표를 찾으래요. 화살을. 알았죠? 어디에 있는? 그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보입니까?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또 봐야 돼. 어떤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뭐 화살표 이쪽에 있나 봐. 이렇게. 알았지? Then, 그리고 나서 뷰 봐라라는 또 명령문이야. 그림을 어디로부터 보래? 그 각도로부터 보래. 그 각도가 무슨 각도야? 오른쪽 요 화살표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보란 얘기야. 네 눈을 가지고 보란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여기를 봐.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 보자. 그 각도로 보는데 너의 코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대항해서 종이, 그러니까 너 코가 종이에 이렇게 붙은 상태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알았지? against가 오른쪽 해석에 어디 어디에 딱 붙이고라고 나와요, 해석이. 이 모양도 괜찮습니다. 중간식 단어 이런 거 영작 시험지 낼 텐데 안 나오죠? 네. 코까지 대고. 맞지? 일단 코까지 대고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봐. 그럼 비스듬히 밑에서 보겠죠. 그러면은 뭐뭐 해라였죠. 이게 뭐뭐 해라 명령문 다음에 end 나오면은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패턴이죠. 오와 쓰면 안 됩니다. 오와 쓰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서죠. 그러면 비밀 메시지가 appear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알았어요? 아까 나타나다라는 이멀지가 있었네. 기억나네. 자, 얘도 자동사라서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메시지가 It is a 스컬이래. 스컬이 뭔지 아십니까? 해골이야, 해골. 근데 이 해골이 스프레드 되어져 있대. 이거 PP야.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이거 PP입니다. AAA 형태형. 다 똑같아요. 스프레드 펼쳐져, 펼치다죠? 그럼 펼쳐진 상태야. 해골이 이렇게 쭉 펼쳐진 상태의 해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골은 바로 뭐였냐면 리마인더다 이런 얘기야. 자, 리마인드가 뭔 뜻이죠?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그래서 리마인더니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하자. 뭐를 상기시키는 거냐면은 당연히 죽음을 상기시키는 거야. 다음에 컴마 나왔죠? 이 죽음이라는 게뭐 해야 되는?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theme, 주제입니다. 어디 르네상스 시대의 주제였던 바로 죽음을 상기시키는 게였다. 근데 그 해골을 직접 보여주진 않았잖아. 그지?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잖아? It stand for, 그 해골은요, stand for 한다. stand for 좀한 번에 외우세요. 알았죠? stand for는요, represent하고 똑같아요. 뭔가를 나타내다란 단어, 알았지? 또 뭔가를 symbolize 뭐하다? 상징하다란 단어입니다. 다시 세 가지 시작. stand for, represent, 그 다음에 symbolize입니다. 자, 짧고 무의미한 삶의 네이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네이처는 자연이라 하지 말고 삶의 본질. 고등학생 됐으면은 네이처는 뭐 특성, 본질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도 가지고 있었어야지 당연히. 자, 뭐야? 짧고 무의미한 본질. 이것도 내용상 좋네요. 일단 보자. 짧고 무의미한 삶의 본질. 근데 아티스트가 must have plus pp. 다시 뭐라고? must have plus pp.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니?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렸음에 틀림없다. 과거의 확신이라 그래요. 여기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must 자리에 should 쓰면 안 된다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should는 과거에 대한 후회, 뭐뭐 했어야만 한다. 얘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거는 과거의 추측이 들어가야 돼, 내용상. 자, 화가가 그림을, 자, 해골을 그렸음에 틀림없다.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that 이하를. 알았죠? 리마인드가 원래 이런 모양으로 많이 씁니다. 목적어 that, 알았죠? 그 다음에 A of B 해가지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런 것도 있고. 자, 뭐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냐면은 원데이는 컴마 컴마 찍었죠? 그죠? 잠깐 언젠간 우리가 뭐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However, 그러나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연결어. 그러나 아티스트는 may have plus pp가 또 나왔네요. 이건 또 과거의 추측이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근데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나시부터 쓰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지, 그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뭐를, 보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도록, 이거, frightening이 뭔 뜻이야? 무섭게 하다죠? 그죠? 놀라게 하다. 뭘로 해석해 줄까요? 겁주다라고 나오네. 자, 뭘 가지고, 너무, 요거죠? 너무 직접적이란 말이 좋습니다. 알았어요? 너무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맞지? 그래서 원했고가 1번이고 이것도 중요해. 히든은 하이드의 PP야 지금. 알았지? 뭐 했을지 모른다. 그 메시지를 갖다가 숨겼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이거 1번으로만 안 되겠다. 미안해. 지우세요. 예, 지우세요. 지우세요. 그냥 이걸 그냥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렇게 헷갈리게 내가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숨겼을지도 모른다. 이거 낫을 빼고선 해석해야 돼. 알았지? 숨겼을지도 모른다. 외우세요. 다른 모양이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과거로 해도 상관이 없고. 감췄을지도 모른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에 may have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문법.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요만큼. 뭐가 있냐면은 투형 어명. 처음 보는 문법이죠? 맞지? 다시 말하고. 투형 어명. 그렇지?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소형 어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 맞지? 요건 또 어떻게 바꾸냐면은 서치 어형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 어렵죠? 어렵죠? 암기 잘하세요? 요거 순서 되게 별표 줍니다. 순서. 알았지? 순서. 내용상 다이렉트란 단어가 좋습니다. 그죠? 네. 해고를 직접 보여준 게 이제 좀 그랬잖아. 여기에 인다이렉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간접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 그림은 아마도 헝했다. 헝은 행의 과거형이야. 걸다의 과거. 벽에 걸려 있었다. 바로 어디? 계단 옆에. So that 그래서 was 그냥 so that 붙어 있죠? 여기 컴마 있으면은 그래서 엄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while ing는 아주 유명한 거죠. 뭐뭐 하는 동안. 자, 걸어 내려오는 동안. 그래서 누가 보는 사람이 뭐야? 해골을 그것의 원래 모양, 그 그림의 원래 모양. 얘가 바로 해골이죠, 그죠? 원래 모양. 예, 얘 해골의 형태로 해골을 볼수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단으로 이렇게 여기가 계단이 있었나 봐.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랑 아까 화살표로 보라는 그 눈이랑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해골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볼 때는 전혀 해골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은 뭐야? 해골을 볼수 있었나 보죠? 볼수 있나 봅니다. 예, 재미난 글입니다. 재미난 글. 괜찮네요. 열심히 외우십시오. 자, 다음. 자, 그림의 풍경을 그리기라고 나오네요.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는 풍경입니다. 르네 마그리트, 얘는 동격이겠죠. 이 사람은 벨지언, 벨지언이란다는 벨줌, 벨기에의 형용사입니다. 알았죠? 벨기에 화가인 이 사람은요, understood, 이해했다. 하나의 것을 더 잘. 됐어요? 뭐보다? 그 밖에 누구보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대디하다라고 하면 되겠다. 흔하고 일상적인 그런 물체가 can be painted 자 그려줄 수 있다라는 수동태 보시고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ing 중요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represent 뭘로 바꾼 데 있지? stand for랑 또뭐 있다 했어요? symbolize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의 그림은 나타낸다. 뭐를 물체를 어떻게 훌륭한 세부 상황에서 아주 세부적으로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하면은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표현이죠. 동시에 그 그림들은 differ 다르다. 뭐로 뭐하고는 다르냐 할때 전치사 from 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현실을 보는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또 빈칸 처리하시고 look at the lady in the picture. 자, 그림에 있는 그 여자를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Where is she riding? 어디서 그녀가 뭔가 타고 있냐? 여기서는 아마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서 그녀가 말을 타고 있냐? 그녀가 in front 앞에 있냐? behind 뒤에 있냐? 아니면 나무들 사이에 있냐? 그랬더니 그 이미지가 feels real. feel plus 형용사입니다. real이 쓰면 안 돼요. 정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we cannot explain.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어순 중요해요. 의조동 어떻게 우리가 아니다. What we see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Just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거 가정법 걸렸죠 여기에 가정법 과거가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꿈처럼 그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So Margaret는 belong to 이것도 belong이란 단어도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여기다가 was 같은 거 써가지고 수동태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자, belong to 하면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얘기야.
어디에 속해서? 자, 예술 운동? 예술 운동이라고 해석이 안 되고, 미술 사조라고 나오네요. 미술 사조. 그러니까 무슨 주의, 무슨 주의 할 때, 그게 저 통틀어서 사조라는 단어인가 봐. 선생님도 몰랐어요. 미술 사조인데 뭐라고 불려지는 UPP는 중요하겠죠. 자, sir는 뭔가 초과된 거고, realism은 현실주의죠. 예, 그래서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초현실주의라고 불리는 미술 사조에 속해 있다. 초현실주의 그림들은요, 아, 화가들은요, 자, 그림을 캡처하려고 했어. 작품들을. 작품이라 하지 말고 작용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뭐에 인간의 무의식이죠. unconsciousness. 뭘 통해서?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꿈을 그리는 거야, 꿈.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뭔지, 뭐 어떻게 생긴 건지. 초현실주의. 나무 사이에 그림 있는 거 보세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나무들 사이에 있는지 헷갈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밑에 다 정리하네요. 자, we can think of A as B. 아우 지겨워 죽겠습니다. 자, A를 B라고 여기다. 우리는 예, 미술을 뭐에 착시의 역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무슨 사구문 보시고, 자, 컴마 ing, 동사 ing, 컴마 있습니다. 뭔마 하면서, 자, 세상을 예술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컴투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뭔마 하게 되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상할 수 있다. 어떻게 예상치 못하고 놀랐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신선한 관점으로라고 하면 되겠죠. 시각이라고 나오네, perspective. 네. 자. 열심히 하시고 질문 꼭 하세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